내려오는 것 같은데. 네. 제 소리 키 큰 거다. 아, 핀이 안 들어가. 누굴 거야? 여기 있을 거야? 점점 빼지는 거 같아. 양심 되니까. 다 같이 해볼까요? 뭐가 좋을까? 생각했어요? 네. 그럼 하나, 둘, 셋 하면 외쳐볼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사이펜 마저 마음에 풍덩 빠지기. 아, 통하셨어요. 통하셨어요. 혹시 이유가 궁금한데. 왜냐면 네. 사인펜이 저희 마음에 풍덩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기 때문에. 그렇습니다. 아~ 맞아요. 맞죠. 네, 좋습니다. 첫사랑 느낌 제대로인 몽글몽글한 퇴근송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? 오, 이클립스님의 소나기 그리고 아~ 샘킴 선배님의 여름비 아~ 추천하겠습니다. 오~ 팬분들,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소나기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? 그대는 선물입니다. 하늘이 내려오던 사이벤 사랑해! 사랑해! 감사합니다. 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팬들을 향해 러브 가득한 러빌러비 포토타임도 가져볼게요. 카메라 보시고 네, 준비되시면 하나, 둘, 셋. 네, 뒤에 와주신 팬분들께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하나, 둘, 셋. 네,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퇴근하시기 전에 뒤에 와주신 팬분들과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께 퇴근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마지막으로 저희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사인 팬분들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더 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시그니처 될 테니까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사인 팬 너무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 함께해준 사인 팬들 너무 고맙고 행복한 퇴근길을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나 이제 퇴근한다. 네. 너무 행복해 보이시니까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, 시그니처 네. 여러분도 퇴근 러비 하세요. 네, 안녕. 네, 신속하게 퇴근하시면 됩니다.